우스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랩비에투 리액션 비디오를 이번 주에 좀 몇 개 더 찍게 됐어요. 제가 보고 싶은 퍼포먼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1대1 배틀이고 팀 커리 팀에 있는 래퍼들끼리 배틀을 하는 거죠. 투캔이라는 래퍼와 프리키라는 래퍼가 격돌을 합니다. 이 곡의 제목은 비도라이안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게 구글 번역으로 돌리면 Because it's you라고 되어 있는데, 가사가 되게 내가 멋있는 남성이고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어필하는 약간 좀 당당한 남자 약간 그런 가사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. 래퍼 두 명이 아웃핏이 비슷하게 입고 왔더라고. 그래서 약간 좀 영한 느낌도 있거든요. 뭔가 옛날 크리스 브라운 같은 그런 느낌이야. 근데 두 사람의 약간 그 퍼포먼스가 재치 있었던 느낌이었어요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비도라안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니 이런 자켓에다가 후디를 이렇게 딱 맞춰 입고 나오니까 되게 영한 느낌도 들고, 옛날 어릴 때 그 어린이로 구성된 힙합 듀오였던 크리스 크로스 같기도 해요. 아 진짜 라이브 잘해요. 라이브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랩비의 참가자들 중에 아마 발성은 제일 좋은 것 같아. 진짜 최고야. 그리고 봐요. 뭐 움직임이나 뭐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게 전문적으로 한다니까? 긴장한 것도 없고 되게 자유롭게 해요. 아니 되게 아마 제가 이번 팀 커리 래퍼들끼리 이 붙는 경연들 중에 아마 좀 제일 신나는 것 같아. 그리고 곡도 제일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. 저는 투캔 이 래퍼도 괜찮게 봤어요. 목소리도 그렇고 뭔가 공격적인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. 프리키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막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었어. 퍼포먼스만 보면 나는 그래요. 좋다. 막 뒤에 댄서들까지 미쳤는데? 어쩐지 뭔가 분위기가 크리스 브리즈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. 그리고 두 사람의 팀워크가 진짜 좋아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좀 뭔가 이 카메라 앞에서 그냥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프리키 같아. 그냥 그래요. 그냥 카메라를 그냥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.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이런 한 끗의 차이가 승패를 가리는 것 같아요. 야 죽인다. 솔직히 저는 그냥 랩만 이렇게 들었을 때는 가사에 대해서는 뭐 베트남 랩 가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, 그냥 랩만 들었을 때 그냥 저의 그냥 단순한 느낌은 투캔이나 프리키나 둘 다 좋았어요. 누가 뭐 더 좋고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으나 퍼포먼스를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. 투캔이 못했다는 게 아니야. 프리키가 좀 더 뭔가 적극적이고 자신을 굉장히 어필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했는데, 그게 보는 사람 눈에는 자신감이 그냥 차고 넘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,
긴장은 전혀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냥 자기가 마치 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 뭐 코치들이나 프로듀서들이 프리키를 선택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.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프리키가 갖고 있는 장점인 것도 있고, 그리고 발성이 진짜 좋아. 래퍼가 발성이 진짜 좋잖아요. 뭐 랩 스킬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퍼포먼스만 했을 때는 다른 래퍼들의 어떤 존재감도 지워버릴 수 있게 할 만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. 발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. 아마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랩비에2 래퍼들 중에 발성 하나는 프리키가 아마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제일인 것 같아요. 그냥 제일 좋아요. 뭔가 음악을 뚫고 나오는 듯한 느낌의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. 확실히 그런 목소리는 청중들도 그걸 느끼거든요.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어. 네, 그게 보인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